차가버섯이야. 상향버섯이야. 네, 차가버섯은 가루를 내서 가루. 이게 너무 많아. 이게 너무 많아. 네, 이게 차가버섯. 차가버섯. 비닐봉지보다는 그 유리병 같은 데 넣어놓으면 좋긴 한데. 오케이. 그런 데다 좀 넣어놓을게요. 나중에. 양은? 약은 툭툭 두드려서 적당하게. 부분이 아니고 그냥. 네. 아, 네. 이것도 많이 넣는다, 그죠? 네. 네. 2리터 병에 한 스푼 정도. 2리터에 한 스푼 정도를 넣고. 오케이, 오케이. 네. 이거를. 네. 이거 넣고. 네. 이 커피포트에. 네. 물을 팔팔 끓이세요. 팔팔 끓여. 그래서 그 팔팔 끓인 물에다가 네. 여기에 지금 컵으로 네 컵이 들어갔거든요. 아, 물 네 그릇에 예. 물이 네 밥그릇이 들어갔어요. 네 그릇. 예. 오케이. 나중에 끓고 나면 네 찬물을 네 두 그릇을 더 넣습니다. 아, 오케이. 여기다가 찬물을 두 그릇을 예. 섞어요. 예. 끓고 나면 예. 불을 끈 상태에서 그렇죠. 3분의 1은 예. 3분의 1은 뜨거운 물. 네. 3분의 1을 찬물을 썩는군요. 아, 네. 오케이. 그래서 그냥 그걸 여기다 넣습니다. 아, 그래요. 뜨거운 물을 먼저 넣으면 안 돼요. 네, 그렇죠. 그러면 그렇죠. 아. 비타민이 다 망가집니다. 아, 오케이. 그래서 이거는 차가버섯은 네. 슈퍼푸드라고 합니다. 아. 누구나 다 남녀노소 할 것이 다 마실 수 있고. 아, 그래요. 좀 적당히 많이 마시면 면역 기능도 강화가 되고 암에도 좋고 와. 그다음에 특히 그 소화 기능이 좋아져가지고 아. 네, 장 기능 이런 게 다 좋아져서 아. 네, 아 그래요? 네,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. 오케이 알았어요.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네. 식사하기 전에 네. 점심 때도 마찬가지고 공복으로 아 두 물을 부어서 밥 먹기 주기 전에 아 오케이 네, 공복에 마시면 더 좋아요? 마시면 좋습니다. 아침에 아. 일어나면 꼭 이거 한 잔 마시세요. 아 그래요? 먹기가 좋고 네. 뭐 뜨거운 맛도 없고 그렇다고 또 쓴 맛도 없고 아. 예 고소한 누룽지 아 그런 향이 누룽지 맛이 나기 때문에 아. 너무 그 향기도 좋고 좋아요. 아 그럼 마시기 거부감도 없고 네, 너무 거부감도 좋겠네요. 없고. 아 오케이. 그래서 이제 이게 끓으면 그렇게 끓고 나면 거의 다 끓어가거든요. 화장실 못 갔는데 어제 하루 종일 먹고 오늘 바로 갔잖아. 이야 거봐 너무 좋아. 여기서 전부를 네. 두 밥그릇을 넣으라고. 3분의 1은 찬물. 예. 그래서 두 그릇을 거기다 타서 그러면 따뜻한 물이 되는구나. 그렇죠. 이게 한 60도쯤 됩니다. 이렇게. 아, 오케이. 60도에서 70도 사이. 아, 그래요. 온도계가 있으면. 네. 재보면 60도, 70도 맞추면 그 정도 됩니다. 돼요. 네. 오케이. 70도가 넘으면 네. 영양분이 파괴가 된다. 아, 오케이. 유효 성분이 다 파괴가 아, 되기 때문에. 그래요. 오케이. 그러고는 그냥 그렇게 붓는군요. 네, 이렇게 아. 부어서. 자, 이러면 끝입니다. 아, 오케이. 그래요. 그다음에 여기다가 네. 물이 줄어지면 조금 보충을 해줘도 돼요. 아 보충해서 예, 하셔도 예, 돼요? 보충을 오, 해봤을 오케이. 때 예. 하루에 두 분이서 예. 이거 한 스푼만 마신다고 생각하시고 예, 예, 예. 예. 보충해주고 물을 많이 마시면 또 마시고 나서 조금 보충해주고 보충해주고 아 그래요? 예. 아 예 감사합니다 케빈님.